제8화 두릉이에서 온 손님. 다음날 새벽 아직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지 않을 시간, 진예는 수아 두 사람과 함께 선착장에서 작은 황포돛배를 탔다. 해가 지고 꽤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돌아온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을 동반하고 있었다. 크고 탄탄한 체격,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에 빛나는 눈을 한 그는 이곳 사람들과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다. 둘은 발걸음을 바삐 놀려 바로 한예 내 사랑방으로 직행했다. 방 안에는 한예가 늘 앉는 자리에 좌정하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서자 일어나 맞았다. 아버님, 두릉이 섬 사시는 하호 선장님이십니다. 이 먼 길을 마다않고 와주셔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큰 일을 마주하시는데 당연히 와야죠. 술상을 사이에 두고 인사의 예를 마친 후 한예는 바로 하호의 의견을 물었다. 이 마을의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. 오는 길에 진예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지라 하호는 거침없이 대답했다. 길은 하나뿐입니다. 금인들을 도와주십시오. 적극적으로 그들과 한편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. 작정하고 15,000리 길을 왔고, 그보다 선대에는 거기서 5,000리, 더 선대에는 또 거기서 만리 길을 온 사람들입니다. 목적은 하나뿐입니다. 무쇠를 만드는 것입니다. 그걸 도와주기만 하면 사람들을 해치지도 않고 마을을 통틀어 다스리거나 할 욕심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. 만일 거절한다면?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 편이 되는 사람들만 살려 함께 가야를 만들 것입니다. 싸한 정적이 흘렀다. 잠시 후 한이가 입을 떼었다. 도와주면 해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소? 어르신, 저는 한때 천추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납국 정도는 수차 왕래했던 사람입니다. 거기서 두릉이까지 1만 5천리를 오는 동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가야를 세 군데나 봤습니다. 가야 금인들은 다른 건 탐내지 않습니다. 오직 적당한 곳에 가야를 세워서 무쇠를 만드는 일만 중요한 사람들이죠. 다만 가야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엄청납니다. 몇 대 지나면 큰 산 하나에 가득했던 나무들이 통째로 사라집니다. 강물도 탁해지고 말라버리죠.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예와 진예 부자는 시선을 마주쳤다.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동시에 받은 것이다. 그걸 피할 도리가 없다는 거고. 네, 반대에도 그들은 강행할 것입니다. 여기까지 온 이유가 지금까지 만든 가야로선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. 그렇게 빨리 산들을 결단냈다는 건가?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사람들도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? 새로운 가야가 필요한 거죠. 게다가 진납, 섬나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보다 동쪽이나 남쪽 섬나라들은 가야를 크게 세울 만한 곳이 없어요. 지진과 화산이 심한 곳이 많으니까요. 나무도 있고 쇳돌도 있고 안정된 땅을 찾아온 거구먼. 네, 그리고 빠릿빠릿한 일손도 계산했겠죠. 세 사람 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. 이윽고 정신이 든 듯 한예는 하우에게 술을 따라주며 질문을 이어갔다. 그의 머릿속에는 금인을 받아들이는 계획이 하나하나 치밀하게 짜여지고 있었다.